이 불리한 여러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여론 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당장 이러한 그 여론몰이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쓴 귀순 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북한에서 별의별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귀순 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로 전 정권 공격하는 일이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참사 문제와 더불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